번째 선수는 KPJ투어 1승 제19회 DB손해보험 그래도 플라이어가 의심스러울 때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플라이어가 난다고 계산을 하고 플레이하는 게 맞고요. 임성재 좋은 거리 컨트롤 보여줬습니다. 제 임성재 선수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제 이 플레이를 하면서 미국과 한국에 왔었을 때 어떤 점이 차이가 나느냐. 현재 퍼팅 스페셜리스트로 활동하고 있고 또 이번 대회 임성재 선수의 캐디로 나섰고요. 네. 거리감 좋았네요. 이번에도 페어웨이를 적중시켰습니다. 네. 스매시 팩토가 1.47, 볼 스피드가 76을 좀 넘어갔고요. 플레이하십니다. 유일하게 페어웨이에 공을 올린 임성재예요. 확실히 이 웨지샷을 할 때도 탄도가 정말 높습니다. 네. 자, 플레이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거리는 딱딱 맞아 떨어지네요. 네. 임성재 선수의 버디 퍼. 이러면 임성재도 1번 홀과 2번 홀 기회를 살리지 못했고 네. 까다로운 홀에서 보기가 먼저 나오네요. 괜찮습니다. 네. 임성재 선수는 티샷을 할 때 공의 커브가 거의 없습니다. 오늘 4번 홀의 피니치가 오른쪽 앞에 꽂혀 있는데요. 이번 샷은 임팩트에서 공이 조금 눌려 맞는 그런 느낌이 났었는데 확실히 거리가 더 멀리 나갔습니다. 지금 이러면은 다음 퍼도 많은 부담이 되겠는데요. 네. 한 번 더 외지로 공략합니다. 들어갔습니다. 이걸 막아냅니다. 네. 아, 대단합니다. 바로
이러한 능력인 거죠. 그렇죠. 네. 전후 홀에서는 기분 나쁜 보기가 나왔다고 한다면 이번 홀에서는 아주 기분 좋은 파세이브가 나왔습니다. 있는 거고요. 임성재 선수 특유의 그 리듬을 느낄 수 있는데, 네, 괜찮네요. 발끝 오르막 라이에서 일단 확실하게 끊어가는 임성재 선수죠. 방향은 왼쪽. 임성재. 나이스. 경사를 타고 홀초로 조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방향이 네. 반대쪽이에요. 네, 그래도 저희 치는 나쁘지 않습니다. 네. 오르막 퍼스를 할 수 있고요. 네. 임성재도 들어가요. 전홀의 그 기가 막힌 파세이브 이후에 이번에는 임성재 선수 왼쪽으로 정했어요. 네. 오, 네. 피네 앞쪽. 러프에서 플레이한 샷 때 빠르게 세웠습니다. 네. 기회가 왔습니다. 임성재 선수는 후반 홀에 들어섰어요. 10번 홀이에요. 선수들이 대부분 핀보다 앞쪽을 노리고 있는데요. 남은 거리 116m예요. 네, 핀에 앞쪽. 조금 움직이는데, 네, 이제 멈춰섭니다. 임성재 이러면 많이 흘러갑니다. 네, 차분하게 타수 지켜내는 임성재. 기회홀에 들어선 임성재 선수인데요. 자, 거실로 밖으로 나가주세요. 마지막으로 임성재.
일단 좁은 공간에 잘 올렸습니다. 네. 9번, 10번 그린 위에서 플레이가 좋았던 임성재의 버디 팟. 좋은 흐름이 있는데 아, 컵 위를 지나갑니다. 네. 11번 홀에서의 파는 아쉬움이 남죠. 빠른 스트로크 나왔습니다. 자, 파5 12번 홀에 들어서 있습니다. 임성재. 자, 플레이하겠습니다. 과연 그 공략대로 샷이 나올지. 아, 임성재. 와, 붙었어 이거. 자, 이러면은 핀 방향으로 계속 갑니다. 와. 지금 뭐 일단 흘러 넘어갈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긴 했습니다만. 자신이 얘기했던 대로 그 공략을 보여줬어요. 그렇습니다. 그린 앞쪽에 떨어졌는데 12번 홀에 임성재 선수. 지금은 치핀을 한번 노려본 네. 거죠. 앞바람도 있었고 공격적인 샷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조로의 기회죠. 네, 들어갑니다. 거리감 완벽하네요. 버디 기회. 덜 봤네요. 네, 약했다고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또 경사를 덜 본 것도 있고요. 와, 이것도 좋네요. 네. 임성재도 좋습니다. 이정환 임성재. 보기가 나올 만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보기가 나왔어요. 그러게요. 네, 괜찮습니다. 임성재도 핀의 앞쪽 충분히 원퍼스로 한타를 만회할 수 있는 곳입니다. 좋은데요? 떨어집니다! 나이스 버디! 바운스백에 성공하는 임성재입니다. 이런 게 스코어 관리 능력인 거죠. 캐리로 윗단에 떨어뜨리는 공략이었습니다. 충분히 버디 노려볼 수 있고요. 아래쪽으로 빠지네요. 자, 이렇게 되면 임성재 선수가 오늘 1라운드에 2타를 줄이면서 현재 순위 공동 29위로
마칩니다.